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네. 더 좋아했어요. 네. 전지 씨가 지금 시간 있으세요? 네. 한국말로. 예. 아, 영어로요? 아니, 한국말로. 전지 씨, 우리 업자끼리는 서로 곤란한 거 시키지 말자고요. 아니 근데 계속 거슬려요. 이쪽 분이 지금 뒤에서. 브로닝만 아니에요. 아, 브로닝만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저기 시간 있으세요? 시간 많아요. 오! 자, 하나도 없어요. 어, 기쁘다. 너 해봐. 자, 브라이언 씨. 다라 씨 시간 있어요? I'm sorry, I've got to go right now. 일대 다음 거. I speak English too. Oh no. Oh no. 예. 자, 당황하겠다, 여자. 우리 방청석에 계신 예, 브로니 씨 팬에게도 한번 여쭤보죠. 자, 여쭤보시죠. 시간 있어요? I'm Chinese. 진짜요? 네, 중국어로. 니 아오마? 니 아오마. 니 아오마? 나 이게 Chinese. 아 뭐야 너 전체가? 아 브라니장 아닙니까? 다르장입니다. 아니에요. 오해 말아요. 시켰어요 이 사람이. 아니야 저 브로니만 사랑해요. 자 여러분 그러면 영어를 써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시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소피아 씨. 저기 뭐 우리 그 대학교에서 영어로 특강 많잖아요. 그래서 첫 수업에는 뭐 인사할 때 영어로 할까, 뭐 한국어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해요. 어 그렇다면 지금 네. 어 한국 친구들 이제 새로 만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국말로 한번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. 네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공5 학번 석다이라 갑니다.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도미니크 씨는 예. 뭐 영어로 하세요? 아니면 한국말로 하세요? 예, 그거 있잖아요. 가끔 제 옆에 뭐 지하철에서나 밖에서 사람들이 제 욕처럼 하는 것 같아요. 아, 제 바로 앞에 있는데? 야, 코 좀 봐. 아니면 옷이 왜 그래? 아, 뭐 외국인이잖아. 제가 한국말을 못하는 줄 알고. 예. 이럴 때 고민은 뭐 제가 한국말 할까? 아니면 그냥 욕 못 알아듣는 척 할까? 고민이에요. 아. 왜냐면 한국말로 하면 옆에 가고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쁠 거예요.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혹시? 한국말로 그냥? 그냥 대답하는 거 있어요. 뭐 아 뭐 얘는 이제 예 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걸 도망가요. 제가 한국에서 연예인 생활 하기 때문에 네네. 외국에서 온 교포분들이 제가 영어 할 줄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. 오. 그래서 어디서 뭐 쇼핑하다가 교포분들이 저를 보면서 말 크게 막 서로 막 영어로 헤이 걔 누구누구 아니야 막 이렇게 걔 브라이 아니야 테레비 많이 보다가 제가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얘기 해주면 저도 옆에 가서 영어로 저 그분 맞아요 해줘. 그분 죄송합니다.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나 보면서 친구한테 어 예쁘다 아, 내가 말커를 볼까 근데 난 다 알아들었는데 네. 어떻게 해야 될 고민돼요. 아, 그냥 한국말로 말해 아니면 그냥 기다려 몰라요. 어 멋있는 남자였어요? 가끔. 그분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나 본데요? 어 원래 웃음소리예요? 참 내가 봤을 때 물병 안에 소주가 있어 소주. 하지만 맞아 가끔 지하철에서 나 밭에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냄새 있습니다. 외국인 지금 그 사이즈 커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 알겠습니다. 아 예. 외국인 냄새 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? 많은 다른 여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냄새 있습니다. 한국 사람은 무슨 냄새 나요? 소주 냄새 나는 사람 좀 많아요. 아. 예, 많습니다. 가끔 아침에도 그쵸. 자, 그리고 또 자국어 쓰는 게 어떨 때 유리할까요? 구자 씨. 네, 리포트 낼 때 한국말 못하는 척하면 교수님이 가끔 춤 춰줄 수도 있죠. 자, 교수님들 잘 들으세요. 네. 편집. 여행할 때 뭐 말레이시아에서 있거나 뭐 다른 데에서 있을 때 한국말을 모르는 척하면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속마음에 있는 얘기 다 알아들 수 있잖아요. 아 말레이시아에 관련된 이야기. 예, 예를 들자면 저번에 말레이시아
공항에서 한국 사람들이 야 너는 그거 말레이시아 바퀴벌레 봤어? 이거만 해 이거. 그리고 이게 다 알아들 수 있으니까. 외국 분들이 한국에서도 영어 조심해야 돼요. 왜냐면 홍대 같은데 클럽데이 같은 게 옛날에 갔는데 한국에 대해서 되게 욕을 한다거나 한국 여자에 대해서 되게 듣기 싫은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. 근데 술도 한잔 했겠다. 애국심 갑자기 확 올라올 때 있죠. 어제 대판했죠. 영어로. 그러니까 걔네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. 자기들이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몰랐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. 자기 자국어를 지하철 탈 때 친구랑 자꾸 얘기하잖아요. 아 내가 뭐 속옷을 보이냐 이렇게 하나니 갑자기 옆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아 안녕하세요. 우리 말로 드라스트위치. 나는 나 너무 당황스러웠어요. 왜냐면 내가 속옷 보이냐? 뭐 이런 보이냐? 이렇게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러시아 말 잘하니까 나 진짜 당황스러웠어요. 그렇죠. 특히 우리나라 그 한국 외국어대 앞에서는 그 어느 나라 말도 쓰면 안 돼요. 예. 외계어 같은 걸로 해야지. 외계어 같은 걸로. 체리나 씨, 어떨 때 자국어를 쓰는 게 유리할까요? 공대다 보니까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. 네. 회식하면 오빠들이 더 많으니까 남자들끼리 얘기하면 야한 얘기가 나와요. 그렇고 막 이런 얘기하면 그냥 민망하잖아요. 그래서 못 알아들은 척 하면서 아 속으로는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막 이렇게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못 들은 척해요. 야한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 척. 이거는 뭐 우리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.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럴 때 한국말 쓰는 게 더 좋다. 미리아 씨. 만약에 통대문 5차로 가면은 이렇게 그냥 구경하다가 직원들 보통 와서 이렇게 가격 손으로 가르쳐요. 이렇게 하고 칩칩칩 하는데 근데 제가 아 그거 별로 싸지 않은데요? 하면은 바로 5,000원에 줘요. 우체국 갖고 아줌마는 바로 밝아지고 뭐 영어로만 말 거리라고 바로 한국어로 했으니까 진짜 진심으로 마음속부터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요. 그래 감동도 받고 그래서 그때 뭐 텔레비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나랑 사진 찍고 싶었어요. 마지막에 나 때문에 감동 받았으니까 진짜 좋았어요. 리에 씨는 뭐 이렇게 말할 때 네.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가 왜 발음이 이제 일본 사람 같으니까 사람이 좀 놀래고 그러지 않나요? 그쵸. 그러니까 외모는 일본 사람, 한국 사람이랑 똑같잖아요. 네. 그래서 길이 물어보거나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, 아,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렇게 하면 좀 말투가 부산 사람이 아줌마들이 내가 부산 사람인 줄 알아요. 예. 다라 씨 같은 경우에 어디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. 저기 거기 찾아가는데 어떻게 가요?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 여자가 나 술 먹고 전화를 해? 그런 적 있다고 해서. 자, 뭐 한국에 살면서 생긴 고민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구이 보시겠습니다. 속옷을 꼭 입어야 하는 것이다? 아니, 그 진짜 귀찮아요. 항상 나가기 전에 아, 입었냐 생각해야 돼요. 왜냐면 호주에 있으면 날씨는 더울 때 나 같은 좀 가슴 없는 여자는 그냥 뭐 티셔츠, 싱글만 입고 그냥 나가도 되는데 한국은 그냥 편의점만 가도 막 신경 쓰고 입어야 돼요. 예, 예. 불편해요. 그럼 지금 혹시 야, 이 손동작은 뭐죠? 손동작은 뭐죠, 이거? 이거 손동작 뭐죠, 이거? 야, 슈퍼주니어인데 아이돌 그룹인데 나봐! 아이돌 그룹인데 사실 그래요. 우리 아직도 왜 외국 스포츠 스타들 왜 경기할 때 이게 좀 표시가 나잖아요,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. 아니, 네? 가슴이 크면 뭐 많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예. 그때는 좀 신경 쓰는데 작으면 하나도 신경 안 써요. 크면 입어야